저번에 제가 여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진될 일이 있다는 내용과 그리고 이 코로나가 변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공수를 드렸었는데요. 그게 안타깝게도 진짜 현실로 빗나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TV의 한우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네. 코로나 이야기로 가지고 와봤어요. 코로나. 네. 요즘에 코로나가 좀 한 번 더 이렇게 좀 확산이 되려고 하는 여지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도 네. 2단계로 격상되기도 했고. 네. 또 지난 영상에 네. 코로나 영상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도령님이 네. 여름에 네. 확산이 심하게 될 거고. 여름에 확산이 될 거고. 네. 그리고 또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아요. 나올 거다. 그런 공수를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여름 되면은 한 번 더 이게 크게 확진이 될 우려가 커요. 완성된 백신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통하고 어떤 사람한테 통하지 않는 그런 약이라고 해요. 자, 그래요. 그 저번 영상에 제가 그런 공수를 드렸었죠. 여름에 크게 확산될 일이 있을 거고 이제 변형이 한번 오는 바이러스가 올 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백신 이야기도 했는데 백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코로나가 이제 지금 8월 10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요. 누적 그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천만 명이 늘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1천만 명까지 걸리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6개월. 근데 최근 들어서 1천만 명에서 2천만 명 넘어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여러분? 한 43일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한 달 반 정도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여름, 그렇죠? 지금 8월 10일 기준이니까 7월 달 무렵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확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수를 드릴 때는 사실 제가 뭐 좋은 공수를 드리지 못할 때는 틀렸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마음속으로 있습니다. 조금 좋은 공수만 조금 맞았으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알면은 대비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 그렇게 일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조금 그런 게 더 심해진 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지금 6일 연속으로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씩 쏟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일본에서 누적 확진자가 5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학자들이 6월 달부터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유럽에서 넘어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본에서 변형이 돼가지고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변형된 바이러스를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일본발 변형 코로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이 되는 것들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는 것 또는 우리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관광을 하는 행위들은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으면 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두 배 가까이 천만 명에서 2천만 명으로 한 달 반밖에 안 걸렸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경계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높은 선진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방역 체계를 잘 마련하다 보니까 뭐 수능이나 국가고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8월 달부터 점점 다시 조금씩 풀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그래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주위에서 경계가 올라갔으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위생이나 방역에 대해서 조금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언급을 드렸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겨울쯤 해가지고 백신이 나올 것 같다. 그러나 이 백신이 한 번에 딱 듣는 완벽한 백신 주사가 아니라 1차, 2차, 3차 정도 계속 거듭해가지고 나아져야 될 백신이다. 완벽하지 않은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슬슬 뭐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백신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또 믿고서 조금 안일한 대처를 할까봐 한 번 더 경각심을 드린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우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구군 예언 2탄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첫 영상에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공수 있죠. 여름에 크게 확산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변형 바이러스가 올 거라는 거, 백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쪼록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경기도, 내수 경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이제 홍수에다가 거기다 비 피해에다가, 진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단합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으쌰으쌰 하는 게 있으니까 다운되지 마시고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혜롭게 잘 올해 2020년 경자년을 헤쳐나가시길 하늘도령도 열심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